이제 얼른 떠나볼까요? 크레타 섬은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섬으로 유럽 문명의 발상지이자 기원인 곳입니다. 바울이 간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 해안가. 바울은 이제 배 타고 갔고 우리는 그 배 타고 간 길을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참 달리다 보니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좀 더 가까이에서 감상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갑시다. 아, 물도 사야 돼가지고. 어디를 가도 에게해의 눈부신 푸르름이 시야를 가득 채워줍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 경동 들어가서 장로님, 네. 이 성지순례는요, 네. 멋있잖아요. 경치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경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선물? 네, 선물, 선물. 근데 또 네. 선물을 받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받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받는. 여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담고 계신 분도 있네요. 이곳은 성경에 나오는 라세아라는 곳인데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 가기 위해 태운 배가 잠시 정박했던 항구 미양 가까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 오시다 보면 버스가 못 들어오잖아요. 네. 비포장 들어오고 네, 네, 네. 네, 정말 오기가 힘든 곳입니다. 네. 성경에 라세아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네. 저 밑에 첫 발을 내디딘 분은 네.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내디딘 겁니다. 네.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 그래서 누가 먼저 발을 내디딜 거냐? 당연히 내가 네 번째 첫 발을 내디뎌야죠. 왜요? 이거 연세가 어이. 높으셔서? 나만큼 산 사람 있으면 나와. 아, 그런데 여기서 나이를 따진다는 거나. 자, 그러면요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하도록 가위바. 차라리 경매, 경매. 경매. 경매 때 경매. 예, 경매 좋죠.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경매. 자, 여기 첫 발을 내딛는 거 10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불. 5불. 15불. 자, 15불 나왔습니다. 15불 없나요? 15불이다. 아, 20불. 20불 나왔습니다. 20불. 자, 20. 한 30불 낼게. 30불. 아, 30불. 벅뛰었어요. 자, 됐습니까? 없습니까? 90유로. 90유로. 자, 90유로. 90이 뭐예요? 더 없습니까? 100. 100. 100. 100유로. 야. 100유로 낙차. 낙차. 자, 내가 제일 먼저 가지. 드디어 대가 문제네. 라세아 해변으로 입장하는 순례팀. 장로님, 요거 이제 내디디면 요 잠깐 장로님 여기 내디디면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가만히 있어. 아이고 내가 아이고 눈 뜨고 당하셨네요.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라세아에 당당하게 네 번째를 내딛습니다. 여섯 번째. 아, 여섯 번째인데요. 박수. 아, 축하드립니다. 여기 진짜 오기 힘든 곳이니까. 예. 아, 라세아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언급되는 도시예요.
저기 한번 보세요. 여기 신저 건물 있죠? 네. 여기가 바로 미양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가깝잖아요. 근처에 배가 여러 대 돼 있네요. 네. 근데 목사님 말씀드리면은 네. 한 50년 된 얘기 같아. 예. 네.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은 네. 2000년 전이거든요. 성경의 사실이 네, 네. 2000년 지난에도 불구하고 네, 네. 우리는 이 자리에 와보니까 네. 성경의 기록이 정말 미양과 라세가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현장을 찾아다니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어지고 네, 네. 와닿는 거예요. 네, 네. 네. 마치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한적한 바다. 성경에 기록된 장소라고 하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라세아 해변에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봅니다. 오늘 밤 쉬어갈 라세아의 민박집에서 잠시 흥겨운 시간을 가져봅니다. 가고가 반대 다리. 유쾌하고 여유로운 그리스 사람들. 왼쪽 오른쪽. 피부색과 언어는 달라도 정을 나누는 데는 한 마음이더라고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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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